안녕하세요, 펑질입니다. 10월달에도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무료 기프트카드를 선물로 드릴까 합니다. 10월에 업로드되는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마리를 추첨을 해서 커뮤니티로 당첨자 발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아 몰라, 우선 재료를 방송 키고 하려고 했는데 못 참겠어요. 가겠습니다. 갈게요. 아 근데 이거 시간 한 개 맞겠지? 목걸이 실패했거든? 뜨겠지? 제발 제발 갑니다. 3 2 길이 한번 해주고 3 2 아이요? 이미 몇만 포 썼어. 강화도 아씨야, 강화도 4트하고 비급도 졸라 많이 삼. 평신 같은 게임. 어제 나 방종할 때 푸보 12만 개 있지 않았나? 6만 개 있네. 아 너무 비싸. 싸지면 사자. 싸지면 살게요. 한 번 더 돌리면 뜬다. 한 번 더 돌리면 뜬다고? 목수갈매 씨, 당신이 닉네임을 목수갈매로 바꾸고 나서부터 변화 안에서 목수갈매 얼굴도 안 보여 지금. 예? 당신 때문에 날린 불법은 몇 개인 줄 알아? 나도 남 탓이 필요했어. 목걸이는 실패했지만 반지는 건졌다. 근데 목걸이가 더 중요한데. 11강 비금 넣고 실패. 비급 4트 실패. 이거는 근데 월간으로 하지 말고 쩝쩝이 때까지 존버합시다. 근데 쩝쩝이 때 존버가 맞는 것 같아. 아 근데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요 형들. 왜냐하면 아 너무 섣부른 판단이지 않았나. 어? 봐봐, 31개 17개잖아 1트에 대충 12만원 1트에 붙겠냐고. 비급까지 하면은 대충 한 20만원 돈 되는 거야. 비급까지 하면. 근데 20만원 정도면은 5만 포보 15강 방패도 노려볼 수 있단 말이야? 계승을 15강 방패로 할걸. 약간 생각을 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. 쩝쩝이 때 무기 1트에 방패 몇 트 하겠지. 룩을 꾸며볼까? 여방에 어울리게? 아 근데 이쁜 것들이 몇몇 가지가 있는데 좀 투머치해. 그치? 이런 식으로 투머치한 게 너무 많아서 요즘 망토들이 좀 과하게 나와. 근데 여기다가 해갑 끼면 진짜 이상할걸? 머리까지 바꿔볼까? 머리까지 좀 옛날 피바람에 있을 법한 머리가 없어. 아 땜빵머리 나와야 되는데. 아 그치? 야 땜빵머리 왜 안 나오는 거냐? 땜빵머리가 나와야 또 전사 근본머리가 머리가 가능해지지. 그리고 방패가 다 커. 정방도 커요 형들. 정방도 껴보면은 졸라 커. 아 근데 정방 이렇게 보니까 되게 못생겼다. 아 근데 방패가 크니까 뭘 해도 좀 가려진다. 홍우껌 하니까 약간 옛날에 그 원더보이 그거 같지 않아? 이럴 때도? 어? 이럴 때도 어때? 아 근데 안 어울리겠다. 근데 갖고 싶었어 이럴 때도. 나중에 약간 이럴 때도는 약간 궁핍한 필로 가야 돼. 이럴 때도 하나 끼고 뭐 초보자가 보디 입는다든지 파란색 도복, 은색 도복 이런 거 입어줘야지. 깻빵 거래소에 있을까? 녹색에 있을 거 아니야. 가시나무 봉도, 어? 근데 이것도 안 어울릴 것 같고. 깻빵이 있긴 한데 18-18이야? 우선 사. 똑똑하게 밀봉 남은 걸로 샀어요. 이러니까 약간 옛날에 그 북방대초원 산적골 그때 당시의 랭커룩 같기도 하다. 깻빵. 아, 뭐야? 씨발 이거 왜 이래? 무기가 왜 이렇게 작아요? 형들 꽃. 아, 미안. 진정해. 진정해. 미안해. 사과할게. 근데 이 표광. 아 근데 뭔가 이쁘다라는 느낌이 드는 외형이 없냐? 아 몰라. 나중에 생각할래. 이제 그전 조합들이 자꾸 생각나가지고. 어 지성 이건 아닌데요?
그냥 가리자. 가리는 게 맞는 것 같아. 그냥 가려. 당분간 좀 고민 좀 해볼게요. 성공한 무과금이요? 약간 그 뭐지? 과생역전 당첨된 캐릭 같아. 이제 뭐 할 것도 없다. 어? 핫타임 사냥보다 자유시간이 더 많이 먹을걸? 싼 것들 다 사고 있긴 하거든? 선장일기 모으고 거래소 검사해야 돼요? 근데 11강이라 의미 없긴 한데 12개만 있으면 딱 5바퀴인데 4바퀴? 간다! 제발요! 이곳 가서 2개 먹는다면? 시바 없어요? 어? 3개 돗대 하씨 저거 어떻게 띄우냐 조졌다 지르는 놈이 먹는 거야. 지르는 놈이. 제발요. 이 씨발. 아! 병신 같은 게임. 영파도 만 개 있었는데. 야, 그러면 야 영파가 만 개 있었는데 지금 왜 여방 만드는데 어차피 몇 개 안 들어가잖아. 그래. 야, 영파가 만 개 있었는데 이걸 옵션 돌리는데 다 쓴 거라고? 야, 푸보도 없어 이제. 어제 분명히 12반기 있지 않냐, 푸보? 제발. 제발요! 선생님! 한 번만 더 해보고 이제 딱 이제 한 개 모자라잖아 하나만 사고 이제 안 한다 진짜 안 해 부탁해도 안 할 거야 하나만 산다 와 씨 근데 푸보 너무 꼬라박았는데 가려볼까? 또 쪼는 맛이 있어야지. 오! 점 두 갠데. 체력일까? 지력일까? 체력일까? 지력일까? 아니, 아니지. 점이 두 개면 체력일까? 지력일까가 아니라 피흡이어야 된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졸라 멍청하네. 조금만. 아, 두 번만. 야, 그냥 바로 그냥 올려버리는 거야. 48개 요거 하나 사고 4개짜리 하나 사고 근데 요거 하나 딱 사면은 4바퀴 가나 왠지 뜰 것 같아 그렇지 않아? 요번엔 좀 처음부터 끝까지 좀 쪼아볼게 0.44번 자 다시 점 두 개 지력이었으니까 지력은 안 뜰 거 아니야 그치? 지력이었으니까 지력은 안 뜰어? 안 누구야? 제발 체력은 아니겠지? 우선 피읍
자, 파괴력이랑 피해 흡수만 아니면 돼. 자, 아, 우선은 아만 아니면 된다. 아만 아니면 돼. 피, 아이씨, 봐. 아, 어지럽네. 자, 이 점 두 개 보이죠? 대충 하얗게. 다시 점 두 개. 파괴력 떴으니까 피흡이면 돼. 사선이요. 지력 아니면 체력이요. 아씨. 두 바퀴. 마력. 다시 점 두 개. 아, 제발. 아, 체력이랑 지력 좀 고만 떠라.